자, 2022년 5907 1순환 1회 복도인 촬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료 펼쳐놓고 보세요. 화면으로는 글씨가 잘안 보일 수 있겠네요. 먼저 체크리스트를 한번 정해볼까요? 첫 번째, 쟁점의 정리를 제대로 썼느냐. 두 번째, 목차 논리성. 쟁점의 정리에서는 쟁점 이름이 나오고 있는지, 목차의 논리성, 그리고 질문과 쟁점 이름이 현출됐는지, 포섭의 삼박자가 있는지, 즉, 설문, 판례, 또는 요건의 키워드, 그리고 참조조문. 네 번째, 학설 판례를 어떻게 압축했는지, 즉 이러한 일반론 압축. 자, 특히 이 참조조문 관련해서 어떤 조문의 활용 능력, 활용 또는 분석 능력,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보는 훈련을 하세요. 자, 여기 보니까 취소 적법성과 관련해서, 질문과 관련해서, 대상적계에서 처분 여부, 자금지원 결정의 처분 여부, 그리고 제3자에게 이러한 원고적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좋네요. 대상적격, 장관에 의해 을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의 처분 여부, 처분 개념, 사안의 경우 곧바로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얘를 로마자 2번으로 남기고 사안의 경우를 3번으로 이렇게 써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원고적격 충족 여부. 법률상 이익과 관련해서는 결론만 심플하게 써놨네요. 결론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부수쟁점 찾게 하고 의의 쓰고 판례 꼭 써줘야 돼요. 관련 판례는 꼭 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포섭 아주 잘하고 있어요. 포섭은 풍부하게, 가급적 풍부하게 쓰려고 노력한다. 아주 좋은 답안지를 쓰고 있네요. 주장이 두 개가 나면 항상 첫 번째 주장의 타당성, 두 번째 주장의 타당성 꼭 써야 돼요. 법률보호원칙에 의의 써준 건 너무 좋습니다. 정안 되면 그냥 줄 처리해서 법률보호원칙이란 이렇게 써주는 것도 좋아요. 법률보호 적용 범위는 꼭 써줘야 됩니다. 물론 특수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쓰는데, 자금지원과 법률 요구. 그런데 이 논의는 모든 교수님의 교과서에 공통된 논의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모든 교수님의 공통된 논의는 얘니까 얘는 꼭 써줘야 됩니다. 얘는 중요성 유보설에 따라서 그냥 써줘도 돼요. 자금지원의 법률 유보원칙이 적용되는지,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 예산만으로 충분하다는 견해 등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써줘도 좋아요. 이 논의는 꼭 써주세요. 그리고 법률 유보원칙이 뭔지는 써야죠, 뭔지는. 의의 빼먹은 답안지들이 상당히 있던데, 의의는 꼭 써줘야 됩니다. 학설의 논거까지 이렇게 썼는데, 지금 1순환자로서는 아주 바람직한 답안지예요. 나중에 이제 실력이 오르면 학설의 논거까지 이렇게 다 쓰는 것이, 지금 둘, 넷, 여섯 줄을 썼는데, 배점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학설의 배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렇게 쓰려고 노력은 하시되, 나중에는 좀 압축적으로 서술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보통 학설이 1점이면 판례가 2점이에요. 왜냐면 재판 실무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죠. 그런데 분량으로 봤을 때는 판례가 세 줄인데 지금 학설이 여섯 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설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채점자 분이나 또는 교수님들은 학설 논문을 꼭 쓰라고 합니다. 학설 논문으로 쓰는 게 좋아요. 근데 학설 논문으로 쓰면서 답안지를 풍부하게 쓸수 있는 건 정말 고수해야 돼요. 자, 어쨌든 사례 풀이는 사례 해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검토문의 수업을, 자금지원에서 법률 유보원칙은 가볍게 써줘도 좋아요. 이 법률 유보원칙의 적용 범위를 쓰는 게더 중요할 수도 있다. 설문의 이야기는 질문 형태 그대로 써서 쓰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이러하다. 다음, 쟁점의 정리를 이렇게 네줄 정도가 가장 보기는 좋습니다. 여기 쟁점 이름이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주장의 타당성, 문제점. 자, 여기 문제점이 좋은 긴데, 문제점은 배점은 낮아요. 근데 여기는 인상 점수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할 줄 있다면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주는데, 설문에 대한 분석 없이 그냥 일반론만 잔뜩 문제점을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지금 이 답안지는 잘쓴 거예요, 지금.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읽어봤을 때, 내용 자체가 나름대로 설문의 내용, 구체적 내용을 좀 분석하려고 쓰고 있잖아요.
굉장히 선생님 좋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런 답안지는 지금 일순환자들이 좀 참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좀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았을 때 쓰는 건데,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분석력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여기에다 너무 많이 힘을 뺏어서는 또안 돼요. 검토 및 소개를 더 중요해요. 근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침의 법적 성질을 쓴 것도 좋았는데, 법률의 근거 없다. 그러면 써줘야죠, 참조조문. 양곡관리법. 제22조에는 이런 사업자 선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지침으로 유임한 근거 법령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 좀 써주면 좋지 않을까요? 양곡관리법으로 언급한 답안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 제가 상담한 것과 지금 최고 답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침은 대적고소성이 없다면 위반한다, 재판규범성이 없기 때문에 위반한다고 위법은 아니다. 따라서 가벼이 주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가는 거죠. 두 번째, 신뢰보험책의 의미 근거 좋습니다. 포섭에 직접 내용을 녹여내도 좋아요. 뭐 이렇게 우리 채점자들은 FM대로 채점하는 거예요. 지금 요건 쓰라고. 안 쓰면 점수 깎겠다고. 근데 이거는 이제 써주기 힘들어요. 누가 질문했는데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처럼 요건이 한두 줄만 써도 되는 거면 써도 돼요. 그런데 신뢰보험칙은 요건만 써도 이만큼이거든. 그러니까 곧바로 녹여내는 거예요. 요건이 짤막할 때, 그럴 때는 그냥 의미인 요건, 의미인 내용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자, 상당히 답안지를 잘 썼네요. 일순환 측으로는 상당히 좋은 답안지입니다. 자기 평등원칙 관련해서 자기고소가 안쓴 답안지들이 나중에 보니까 지금 꽤 많은데, 이건 통합적으로 선생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자기고소 원칙을 써야 되는지. 비례원칙은 의의수고 이렇게 근거. 자, 행정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가래다 행기법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가로로 처리해도 됩니다, 조문은. 이것도 많이 질문이 나오던데, 보통 뒤에다 이렇게 가로로 많이 써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다음. 적법성과 관련해서 대상적 계획에서는 소외 적법성 소송 요건 언급을 좀 해주는 게 좋겠죠. 대상적 계획에서는 자금 지원 결정의 처분성이 문제되고, 원고적 계획에서는 갑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제3자 소송이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청구인은 써주는 거 좋습니다. 뭐, 조문은 웬만하면 써주려고 해야 돼요. 쟁점 이름 좋죠. 학습 및 판례, 검토 및 소결. 이제 실력이 늘어나면 이런 부분들을 좀더 분석적으로 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좋아요. 판례만 그냥 결론만 간단히 썼네요. 사안의 경우도 실제 이제 참조조문에 있는 문제를 나중에 우리가 풀어봐야 돼요. 곧바로 경업자 소송으로 들어갔고, 뭐 여기처럼 법률상 이익이며 법률의 범위를 써달라. 뭐 결론만 써도 돼요. 시간이 없을 때는. 경험자 소송의 정의, 정의란 말보다 의의 또는 개념 이렇게 써주세요. 판례 써준 거 아주 좋아요. 판례는 꼭 이렇게 두세 줄 이상 써주려고 노력해 주십니다. 사내 경험 너무 심플하네요. 조금 더 풍부하게 잡아주면 좋겠고, 기타 소송 요건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거 아침에 상담했던 답안지 같은데.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도 좋지만, 소송 요건의 그 키워드에 맞게 포섭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여기서 1, 2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어요. 다음. 법률의 원칙에 의의 써준 거 좋습니다. 적용 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써주는 거. 자금 지원 특별한 논의가 있으니까 특별 논의를 먼저 썼는데, 이런 경우는 법률의 원칙에 의의를 써주고, 이때 판례는 법률의 원칙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TV 수신료 사건에서 뭐뭐뭐 블러블러 쓰면서 중요한 사안 유보서를 취한 바 있다. 이 정도 써주고 넘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적어도 법률의 원칙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판례는 해서 한세 줄이라도 써줬으면 좋은 답안지가 됐을 것 같다. 그리고 특수한 논의를 좀더 부각시키는 거. 그랬다면 좋아요. 법률의 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막 학설, 막 이름까지 다안 적어도 좋습니다. 적어도 TV 수신료 사건에서 판례의 논지를 정확하게 답안지 현출하는 거 좋아, 그건 중요해요. 뭐, 이런 막 학설 논의보다는 그런 판례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납세 의무자와 더불어 이런 수신료 금액도 본질적 사항이 될수 있다는 거죠. 어떤 본질적 사항? 국민의 재산권 실현과 관련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 특히 본질적 부분에 관해서, 본질적 부분을 판례는 납세 의무자의 범위, 대상 범위, 금액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 어떤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잘 보여주면 좋은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검토 및 소결 또는 검토 및 사안의 경우
잘 썼습니다. 좋네요. 뭐 시간이 없어도 못 쓰는 거는 이건 이제 나중에 암기도 많이 되고 답안지 훈련을 많이 하면 저절로 이제 채워져요. 처음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노력하고 이렇게 목차로 적어준 거 아주 좋습니다. 시간 없을 때는 목차 적고 결론부터 쓰는 거예요. 시간이 없을 때는 첫 번째 목차를 쭉 쓰고 소개를 먼저 써요. 그러면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도 여력이 조금 있으면 판례를 간단하게 한줄 내지는 두 줄이라고 쓰는 거예요.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소개를 판례부터. 다음. 여기서 자격원칙 빼놨는데 이건 나중에 통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비례원칙. 근데 목차로 봤을 때는요, 지금 보세요. 목차 공식으로 봤을 때 질문이 뭔데 갑자기 얘가 나왔을까? 질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갑의 첫 번째 주향의 타당성, 뭐두 번째 주향의 타당성, 그리고 얘는 하부 목차로서 첫 번째 주향은 이러이러함으로 비례원칙이 문제된다. 그래서 정한되면 첫 번째 주향의 타당성 문제점. 갑은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비교 대상이 있지만 지침 위반이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인 자기구성원칙을 먼저 검토한다. 검토하고 평등원칙 검토하고 상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가혹하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상당성 결의로서 비례원칙이 문제된다. 좀 그런 논리 구조. 지금은 선생님 볼 때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쓴것 같아요. 선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은 뭔지는 좀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이게 들여쓰기예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를 여기서 써서 여기다가 앞에는 한 2cm 정도, 뒤에는 1cm인데 여기도 뭐 2cm 띄었네요. 뭐안 되면 2cm, 2cm 좋습니다. 그리고 시작 단계를 여기서 써서 여기다 정렬시켜서 문단을 구분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들여서 쓴다 해서 들여쓰기라고 불러요. 아주 깔끔하게 썼네요. 제목도 그렇고 여기다가는 갑의 치소송의 대상 격격 줄곧고 그다음에 예를 써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소재기의 적법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소송 요건 위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틀린 건 아니에요. 자금전의 법적 성질 아주 막 깔끔하게 컴퓨터 글씨네요. 꼭 있어 해마다 이렇게 잘 쓰는 글씨. 근데 이런 사람이 또 글씨도 빨리 써요. 축복이죠. 제3자 소송. 근데 글씨 못 써도 읽히게만 쓰면 돼요. 자음만 크게 쓰세요. 모음은 작아도 좋은데, 막 시흥이나 시흥을 막 이런 식으로 막 쓰거나 비읍을 막 이렇게 쓰면은 이게 안 보여요.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이 공간이 남게. 이렇게. 좀 이상해 보이나요? 그래서 잘 읽혀. 고시는 잘 읽히면 돼요. 판례야. 이거 뭐 암기도 엄청 잘 됐네요. 근데 여기 지금 의의를 갑자기 여기서 썼는데 이런 것들을 위로 올려줘야 되겠죠. 원고적의 의미 근거 정도 양간에 1번에 쓰고 그 다음에 경업자소송 이렇게 타고 넘어가도 돼요. 의미 근거 12조 조문을 써주고 판례에 따르면 결론 내고 내려가도 좋습니다. 사내 경우인데 갑자기 일반 논이 나오니까 약간 이질적이었어요. 포섭은 좋습니다. 포섭은 들여쓰기 하는데 조금 더 나오게 해서 구분이 딱 되게. 기타 소송요건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므로 그렇죠.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실력이 늘어나면 이거를 소송요건의 키워드대로 쓸수 있다고 했죠. 아주 좋은 답안지네요. 훈련이 잘 됐네. 이 답안지는. 의의 써준 거 좋습니다. 적용 범위. 여기서 자금적과 법률요 뭐 특수한 논의를 써준 게 사실 원칙이긴 합니다만 법률요 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일반적 논의를 정한다면 판례 위주. TV 수신료 사건에 관련된 핵심 키워드 위주로라도 좀 써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완벽한 답안지가 됐겠네요. 자, 다음. 쟁점 변경이 아주 좋아요. 이 정도 딱 느낌이 와요. 그 다음에 목차도 상당히 잘 땄고 이렇게 따옴표 찍는 것도 좋습니다. 행정규칙이란 이런 개념 써는 것도 상당히 교수들이 좋아요. 내부적 지침에 불과해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판규범성이 없기 때문에 위반한다고 위법은 아니니까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갔어요. 주장의 타당성. 자, 이렇게 제목도 잘 달았고. 이 답안지는 훈련하는데 참조하면 상당히 좋겠네요. 평등원칙, 자기구성원칙을 뺐네요. 비례원칙 잘 썼고요. 의의 정도 써주고 포섭 들어가면서 이렇게 포섭을 풍부하게 해주는 거 좋아요. 간결하면서도 풍부하게 쓰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양곡관리법을 언급한 답안지는 지금 없긴 한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자, 여기 보세요.
형평에 반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형평에 반한다. 그럼 평등 내지는 자기 구속이에요? 만약에 형평에 반한다는 말만 나오면 평등원칙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침 같은 재량준칙이 있을 때 학설 중에는 뭐가 있냐면요. 선례가 필요 없다는 견해도 있어요. 선례 불효설. 그리고 종례 다소론 이례 선례 충분설이죠. 이 학설에 따르면 지금 현재 판례 행정관행설이 아닌 선례 불효설 이례 선례 충분설에 따르면 당의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은 자도 있죠, 지금. 예에 의하면 자격수 원칙이 문제가 될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는 형평, 평자가 나오니까 평등 원칙은 당연한데 이런 재량준칙이 있다는 게 눈에 띄면 그때는 자격수 원칙부터 반드시 검토해야 돼요. 종례 판례인 이례설례 충분설에 의하면 갑을관계에서 지금 만약에 을이 먼저 그런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다, 지침에 따라서. 그럼 갑은 자기도 동일한 사안인데 지침 만약에 보조금을 못 받았으면 이례설례 충분설에 따르면 지침에 따른 재량준칙이 있을 때 행정관행이 필요 없다라는 선례불효설 내지는 이례설례 충분설을 취하면 이때는 자격우선원칙 위반이 충분히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언급을 했었어야 돼요. 얘를 지금 누락한 답안지가 많습니다. 자, 이두 가지 요건 형평에 반한다, 동일사안, 비교사안이 있고 재량준칙이 있다면. 지침, 여기는 지침으로 나왔지만 고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고시 등 재량준칙이 있을 때는 자기구속원칙까지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첫 번째, 관련 판례를 안쓴 답안지들이 많아요. 판례는 무조건 배점이 할당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목차는 대부분 좀잘쓴것 같아요. 목차는 대부분 좋았어요. 목차에서 질문과 쟁점 이름이 나와줘야 돼요. 관련 판례 안쓴 답안지가 많았고 참조 조문이 이번에 많지는 않았지만 양곡관리법을 언급한 답안지가 없는 건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조 조문은 설문의 일부이기 때문에 항상 언급해 줘야 돼요. 지침은 양곡관리법 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내부적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하다. 이런 내부적 사무처리 규정이나 양곡관리법에 따른 이런 수익적 행정행위에서의 내부적 지침을 정했기 때문에 재량준칙이다. 따라서 재량준칙은 내부적 구속력만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재판 규범성이 없으므로 위반한다고 위법은 아니다. 따라서 지침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갑의 주장은 당의 지침이 행정규칙에 불과한 바 또는 대적 구속력이 없는 바 타당하지 않다. 이걸 써줘야 돼요. 양곡관리법 언급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분량 조절은 뭐 지금 일순환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쓸수 있다면 학설 논문도 다 쓰세요. 그리고 시간이 없을 때는 목차하고 소결, 그 다음에 판례 쓰는 훈련을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